나눔의 집에 기부한 기부금을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개인적인 상처까지 공개하는 걸 머뭇거리지 않았던 여대생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추행 합의금을 돌려달라. 여대생의 기부금 반환 소송. 지난 3월 성추행 합의금 900만 원을 나눔의 집에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성추행으로서 받은 합의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나눔의 집에 기부를 한 건데 성범죄 피해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준 할머니들에게 감사함과 부채감을 느꼈다. 작게라도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 라며 나눔의 집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연 나눔의 집등 기부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이 여대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이다. 그들에게는 정의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측은지심, 수호지심도 없이 나눔 정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나눔의 집 후원금 반환 소송에 참여를 했고 후원금을 돌려받으면 할머니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김관선 변호사님, 여대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땐 저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일단은 우리가 성추행이나 이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면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는 데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미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성추행 합의금을 이제 9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합의금 자체도 900만 원 받는 과정이 사실은 본인에게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못은 마치 돈을 받기 위해서 고소 고발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저 합의 과정도 본인이 어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았어요. 근데 합의금을 받았는데 본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한 학자금 대출을 한 2천만 원 정도 받은 상태라 보니까 저걸로 학자금을 갚으면 본인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근데 이분이 물론 차원이 다르고 역사적으로 뭐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성과 관련된 피해 고백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모티브 동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그뭐 큰 돈이잖아요. 900만 원. 결국은 기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 금원을 반환 받으면 그걸 자기가 또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위안부 할머니에게 주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투명하게 회계를 하는 그런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반환 소송을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참다 이제 법적으로 과연 반환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하고 나서 그 단체 자체에서 그걸 업무상 횡령이랄지 그런 명목으로 썼다 하더라도 기부를 함과 동시에 그 단체에 그 돈이 소속이 되기 때문에 소유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 반환에서 반환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기부금을 받아서 다른 데 쓰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기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 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반환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힘들지언정 이게 원래 목적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돌려줘라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만약에 용두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부자가 그 목적에 쓰려고 준 돈을 그 원래 목적에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걸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제도도 좀 마련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CG 부분하고 또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당원 모임의 SNS다. 할머니를 향한 인신공격과 관련된 부분은 진중권 전 교수가 그렇게 언급을 한 부분이에요. 페이스북에 진 교수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다라는 부연 설명 드리고요. 정말로 이게 민주당의 당원 진짜 모임인지 어떤 모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사실 관계 확인이 좀 추후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중권 전 교수의 주장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